월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예, 이번 시간에도 저는 랩비앳 2024 리액션 비디오를 만들고 있어요. 이번 회차는 저는 다 보진 않았습니다만 일부 클립을 봤는데 알려진 래퍼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랩비앳은 또 그런 곳이죠. 새로운 래퍼들이 나오면 또 알려진 래퍼들도 나오죠. 특히 이 래퍼 같은 경우는 랩비앳에 예전에 출연한 경험이 있는 래퍼가 다시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와 지금은 달라요. 이 래퍼는 체급이 많이 커졌습니다. 그 사이에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그 허슬, 멈추지 않는 작업량으로 체급을 키워서 왔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는 저는 조심스럽게 이분이 상위권에 안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쇼미더머니도 보면 시즌마다 나올 때마다 엄청나게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면서 결국은 성공한 래퍼들이 있더라고요. 다른 예를 들면 저는 슈퍼비 같은 래퍼를 예를 드는데, 슈퍼비 같은 경우는 한국 최고의 래퍼인 도끼의 다음 타자라고 얘기될 정도로 엄청난 허슬, 작업량을 보여줬고, 단순히 쇼미더머니에서 보여줬던 그의 이미지, 악동 같은 이미지, 배틀 래퍼에 대한 이미지뿐만 아니라 쇼미더머니 밖에서의 활동, 앨범도 계속 내고 멈추지 않는 작업량으로 자신의 체급을 키워서 쇼미더머니에 계속 나오니까 이제 높은 성적을 기록하게 되는, 그리고 소위 말하는 부자 래퍼가 성공한 래퍼가 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길이라는 래퍼는 예전 시즌과 다르다, 이번의 길은 다릅니다. 저는 좀 높은 성적을 기대해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든 코치들로부터 올패스를 받았고 팀 밀웨이가 되었죠. 받을만 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리액션 비디오를 많이 다루진 않았지만 유튜브에서 보면 길 이분 유튜브 채널에 작업물 막 미친듯이 올라오고 뭐 피처링한 작업물 엄청 올라와요. 그만큼 허슬한다는 얘기고, 그 이 래퍼가 누구보다 간절하다? 이런 느낌도 받는 것 같아요. 랩비앳 2024의 길이 나와서 이제 부른 곡의 제목이 있습니다. 듀엣 트램포? 라고 되어 있는데 구글 번역이 Snow on the Street 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Snow, 눈을 표현했단 말이죠. 사랑에 대한 가사일 수도 있고 돈에 대한 가사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통 래퍼들이 뭐 스노우나 또 뭐 기 같은 표현을 할 때 돈으로 이렇게 치환해서 표현하는 가사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점이 좀 기대가 됩니다. 뭐 가사야 제가 해석을 할 수는 없지만 그냥 추측만 할 뿐이에요. 길은 트렌디한 래퍼입니다. 트렌디한 음악 굉장히 잘 갖고 오죠. 여기에 절지들이를 갖고 와가지고 유행을 빨리빨리 받아들이는 그런 느낌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지금부터 길의 퍼포먼스를 보면서 제 생각을 얘기를 해볼게요. 야, 오케이,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But 나 좀 이 공연 보면서 놀란 게 있는데, 공연이 시작되고 전주만 나왔는데도 이게 코치들의 표정들이 뭔가 되게 기대하는 그게 되게 커. 아무래도 이제 다른 래퍼들에 비해서 경력이 조금 있는 상태로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아, 저 인트로가 이게 너무 좋더라고. 오. 마이크를 잡고 벌스를 뱉지도 않았는데 빅데디는 벌써 일어났어. 랩 스킬이 탄탄해요. 네, 저 탄탄한 것도 있고, 제가 베트남 사람은 아니지만 왠지 이분의 딕션은 되게 좋을 것 같아. 딜리버리가 좋다고 해야 되죠? 언어 구사력? 이런 게 좀 다른 래퍼들에 비해서 깔끔하게 들리다 보니까 어드밴테이지가 있어.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에이.
근데 나 좀 놀란 거 있어. 립싱크인가요? 실제 라이브가 아니고 왠지 영상에서 보여지는 사운드는 래퍼들이 실제 랩을 하는 게 아니고 립싱크를 뱉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이거 누가 아시는 분 있나요? 실제 립싱크로 퍼포먼스를 하는지? 에이. 그리고 플로우나 곡의 특성상 보면 가볍잖아요. 마치 통통 튀기는 핑퐁 마냥 탄력적인 곡이다 보니까 코치들이 벌써부터 좀 아직 공연 초반인데도 좀 들썩들썩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있는 것 같아. 잘한다. 그리고 랩비엣에 나온 연차가 있잖아요. 이런 경연을 미리 겪어본 거는 굉장히 저는 어드밴테이지도 있어요. 긴장하지 않는다는 거니까. 근데 곡이 좋아. 지금 들어보니까 AR를 깐 상태에서 라이브를 하는 것 같아요. 좋은데 곡이? 네, 일단 F히어로 형님이 좋아하시네. 그리고 나는 이렇게 방송이 끝나고 클립이 올라왔을 때 이제 방송사들이 어느 정도 연출을 할 거 아닙니까? 래퍼들마다 퍼포먼스를 할 때 억지 추측인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방송사들이 좋아할 것 같고 서포트해줄 것 같은 래퍼들의 퍼포먼스는 뭔가 영상이 올라와도 뭔가 편집된 영상들을 보면 좀 느낌이 달라. 내가 예민한 건지 모르겠는데 방송사가 기일의 퍼포먼스를 좋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이거는 뭐 코치나 저지의 어떤 이야기를 떠나서. 그리고 베트남은 오지 래퍼들이 활동도 하기도 하지만 확실히 젊은 래퍼들이 많이 나타났잖아요. 젊은 래퍼들이 주도하는 씬이다 보니까 바이브 자체가 젊은 래퍼들이 가져야 하는 바이브가 남다르지. 근데 이미 공연에 연륜도 느껴지고 이게 뭐 경연이라기보다는 마치 본인의 콘서트하러 온 래퍼 같아. 이게 경험이라니까. 이게 무시할 수가 없다니까. 이런 게 어드밴테이지란 거예요. 근데 그건 있을 거야. 지금 같은 미션에서는 강세를 보이지만 이제 앞으로 올라갈 미션에서는 기준이 다른 래퍼들보다 높겠죠? 왜냐하면 경력이 있는 래퍼기 때문에. 경력 있는 래퍼들은 다른 래퍼들이 보여주지 못할 그 이상의 것을 보여줘야 더 높은 데로 갈 수 있으니까. 아 근데 뭐 편곡도 그렇고 랩벌스도 그렇고 퍼포먼스 하는 반응도 그렇고 그냥 시원시원하고 깔끔하다. 일단 뭐 몇 명 안 나왔지만 현재까지 출연한 래퍼들 중에서 공연 분위기는 길이 최고인 것 같아. 확실히 경력 있는 래퍼들의 공연을 보는 거는 뭔가 그 숙련됨을 우리는 보는 거잖아요. 아, 이 사람이 수많은 공연에 숙련되어 있다. 랩벌스, 플로우 되게 깔끔하고 딜리버리 좋고 마치 실제는 오디션을 방불케 하는 경연장이지만 그것을 마치 자신의 콘서트처럼 공연한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쇼미더머니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CJM이나 EY 같은 래퍼들이 무대에 딱 올라섰어. 저지들한테 심사를 받아야 돼. 근데 심사받는 자리가 아니고 공연하는 자리로 바꿨단 말이죠. 말인즉슨 자신감이 있다는 거거든. 경험도 많고. 이번의 길은 다를 거예요. 아마 제가 3-4년 전에 랩비에서 나왔던 길의 모습을 이 영상 찍기 전에 한번 몇 편 오랜만에 찾아봤는데 그때와 지금은 다릅니다. 상위권으로 갈 가능성이 커요. 이 분위기만 잡는다면. 제가 아마 이번 랩비엣에서 주목하는 래퍼들이 몇 명 있거든요. 길도 포함입니다. 어디까지 갈지 저와 여러분들도 한번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인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